6시대 고향은 오늘 2025년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를 앞두고 있는 충청북도 영동군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듣고 계시는 대금 연주는 영동 군립 난개국악단의 대금 연주자 김정훈 씨의 염양춘인데요. 국악의 고장 영동에서의 시작, 맑고 청아한 대금 소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네, 충북 영동 하면은 이제 천혜의 자연 환경 때문에 품질 좋고 맛있는 이제 과일의 고장이다를 먼저 떠올리게 되는데요. 그뿐 아니라 국악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난개 박연 선생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뭐 명실상부한 국악의 고장이라고 할 수 있겠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곳 충북 영동에서는 국내 최초로 국악을 소재로 한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관광객 100만 명 유치를 목표로 하는 이번 행사는 이제 약 1년 뒤죠. 11개월 후인 2025년 9월 12일 시작해서 30일간 계속될 예정인데요. 국악의 매력은 물론이고 이 충북 영동의 매력도 전 세계에 널리 알릴 예정입니다.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기는 2025 세계 국악 엑스포를 준비하고 있는 충북 영동의 매력, 이제 6시내 고향에서 미리 만나보실 텐데요. 오늘 첫 소식은요, 국악 트로트 가수 이미리 씨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리는 이미리입니다. 네, 매년 영동에서 개최되는 영동 난개 국악축제가요, 지난 13일 성황리에 막을 내렸는데요. 반세기 이상 진행되고 있는 영동 난개 국악축제에 못 오신 시청자 여러분들을 위해서요, 미리가 그 현장에 미리 가보았는데요. 역시나 국악의 고장인 만큼요, 볼거리, 즐길거리가 다양했습니다. 정말 국악의 고장인 것 인정할 만큼 너무 좋았는데요. 그 신명나는 현장 속으로 미리와 함께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출발! 지난 9일 55번째를 맞은 영동 난개 국악축제의 막이 열렸습니다. 제55회 영동 난개국악축제 개막을 선언합니다.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는 축제가 올해는 조금 더 특별하게 꾸며졌는데요. 내년에 열릴 국악 엑스포를 미리 들여다볼 수 있더라고요. 그 뜨거운 축제 현장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신의 고향의 미리가 다시 왔어요. 에라디오 얼씨구 절씨구 미리만 믿고 따라와. 여러분 따라오세요. 따라와. 제가 가장 먼저 가본 곳은요, 학교 운동장이었는데요. 아니 여기 무슨 타임머신을 타고 조선시대로 온 것 같아요. 모두 한복을 입고 계시더라고요. 어머나, 마마님도 계신데요? 네, 난개 축제 퍼레이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무슨 분장을 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까요? 아, 내관입니다. 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이쁘신데 좀 중정마마 역할을 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찾았습니다, 여러분. 중정마마를 찾았습니다. 지금 혹시 어떤 거를 재현하시는 거예요? 왕가의 산책이라고 어가행렬을 하고 있습니다. 와, 정말 많이 기대가 되네요. 내년에도 또 엑스포가 하기 때문에 많이 네. 오셨으면 좋겠고요. 다른 나라에서, 세계 여러 나라에서 또 우리 한국을 많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와.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거리 퍼레이드에는요, 세계 10개국의 공연단도 함께 했는데요. 남아공, 콜롬비아, 루마니아 등 다양한 나라의 민속 공연을 볼 수 있었습니다. Hi, hello. Hello. Where are you from? Indonesia. 아, 인도네시아. Festival is really amazing. It's beautiful. 아, 이쁘고. Gorgeous. And then I hope they are understand our country, our culture. For the sharing, like our culture, and then they can know our culture in Indonesia. 2025년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파이팅! 이곳 영동은 우리나라 3대 악성으로 꼽히는 난개 박연의 고향인데요. 국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박연의 업적을 기리고 국악 발전에 기여하는 축제가 시작됐습니다.
행렬부터 풍물놀이, 부채춤까지 다양한 국악의 맛을 느낄 수 있는 퍼레이드 덕에 축제가 더욱더 풍성해졌는데요. 남녀노소 모두 국악의 매력에 푹 빠진 것 같죠? 모두가 좋아하시네요. 네. 이제 해외 공연단의 순서입니다. 각 국가의 민속 문화를 보니 전통이 얼마나 소중한 건지 새삼 느껴지더라고요. 각국의 사람들 볼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전통 의상과 전통 음악 너무 좋네요. 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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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동이 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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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좋아. 여러분 중요한 거는요 지금 영동 난개 국악축제 반도 안 보여드렸어요. 너무 궁금하시죠? 여러분 그럼 미리 따라오세요. 따라와. 네, 주 축제장인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이곳에서는 국악 공연 관람뿐 아니라 각종 체험도 할 수 있더라고요. 가야금을 이렇게 너무 귀엽다 이거. 가야금하고 검은고하고 재현해놓은 거 너무 귀엽다. 아 저렇게 작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제가 또 만능 국악인이잖아요. 전시되어 있는 가야금을 연주해봤는데요. 이번엔 악기 연주가 아니라 악기 제작에 나섰습니다. 자, 아까 맨 처음 시작했던 1번 고리 옆에 고리를 잡아서 이 조이개를 통과시켜줍니다. 아, 장구를 만들어요? 네, 미니어처 장구 만들기 체험은요. 외국인들에게 특히 인기가 좋더라고요. 이거 흥미롭네요. It's crazy. I'm happy. It's my first instrument I made. 와, 이거 어렵다. Help me. Help me. 아, 저보다 더 능숙한 외국인의 도움을 받아 만든 결과 드디어 완성했습니다. 제 로고가 이쁘죠? 들어간 장구. 그 장구와 함께 제 노래 실력을 한번 뽐내봤습니다. 등장인 거네요. 네, 관광객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낸 후 국악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난개 국악 박물관으로 향했습니다. 이대 씨 여기 있는 네. 영정이 있는데 네. 이거 이제 박연선의 부부 영정이거든요. 아 정말요? 네네. 유일하게 부부 영정이라고 있는 게 박연선 선생님과 옆에 송 씨분이거든요. 그러게요. 특이하게 부부가 함께 가시네요. 국내 유일의 국악 전문 박물관인 이곳에서는요. 난개 박연 선생의 업적뿐 아니라 국악의 역사와 아름다움까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국악의 7연 악기가 금이라는 악기고 네. 여기 화려하게 단체된 25연 악기가 쓰리라는 악기인데 네. 금쓰리라는 악기는 네. 독주 악기로 연주를 안 하고 같이 꼭 붙어서 연주를 했다고 사이 좋은 부부가 금슬이 좋다는 말이 생겨난 거다라고 제가 또 꼴문 사람입니다. 환장님, 아, 그렇군요. 네. 이거는 또 해금 아니에요? 네, 이건 해금입니다. 국악 박물관 관장하려면 네. 이 정도는 해야지 되지 않나요? 이야, 역시 국악 박물관 관장님은 아무도 하는 게 아니네요. 예. 네, 그런 관장님과 함께 합동 무대를 열었습니다. 심리도 못 가서 발병 난다. 네, 다음으로는요. 박연 선생의 위패를 모신 난개사로 가봤는데요. 다들 분주하시더라고요. 뭘 준비하고 계신 거예요? 아, 이게 악성. 네. 난개 박연 선생의 그 업적이나 이런 걸 초모하고 네. 높이 받든다는 뜻이죠. 아.
박연의 얼을 가리기 위한 숙모제를 준비 중이었는데요. 이 악기들은 어디서 많이 봤던 악기들인데요? 네, 여기 이제 변종이라는 악기고 네. 저게 이제 돌로 만든 변경이라는 변경, 악기. 변종, 변경. 네. 세종대학의 음악적 기초에는 남겨 박연 선생님이 있었기 때문에 다 그 음악 이론가시기도 했으니까 네네. 그 가르침으로 이 악기들을 다 복을 했다고 보는 거죠. 서양 음악을 보통 바하 이전과 바하 이후로 나누는데 네. 우리나라 국악에서는 남계 박연 선생님을 그 중심에 두고 있습니다. 와. 재래하게 울려 퍼지면 조선시대 불세출의 음악가 박연 선생의 제사가 시작됩니다. 올해는 특별히 내년에 열릴 국악 엑스포의 성공도 기원해보는데요. 영동에서 소원하면 이곳이 빠질 수 없답니다. 우와, 이건 뭐예요? 굉장히 어마어마한데요? 이거는 청고라고 하고요. 네. 제가 세계 기네스북에 등재되어 있으며 길이가 5m 이상 되고요. 네. 또 한 6m 정도 되죠. 그래서 조선 소나무를 한 70여 톤과 그리고 소 40마리의 가죽을 사용해서 이석재 장인께서 이걸 직접 14개월에 걸쳐서 네. 제작을 했습니다. 아, 그럼 저 한번 쳐봐도 될까요? 아, 그럼요. 쳐봐주세요. 명석씨 내 고향 고정 가게 해주세요. 신곡 흥타령 대박나게 해주세요. 대박나게 해주세요. 아, 벌써 이루어진 것 같은데요? 네. 내년도 있을 2025년도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가 성공을 기원하는 의미가 담아서 이렇게 파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야, 이거 뭐 울림소리가. 청고에 좋은 기운을 안고 다시 축제장으로 향했는데요. 무대 앞에 관광객들이 모여 계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여기 뭐 하는 줄 알고 오셨어요? 오늘 난계 축제 개막식 보러 왔어요. 와~ 축제하면 영동. 영동 국악 축제 최고. 모두의 이목이 집중된 개막식이 시작됐습니다. 영동 국립 남계 국악단의 공연을 보니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에 대한 기대가 더 커지시죠? 하루 종일 국악에 빠져 시간 가는 줄 몰랐던 오늘의 마지막 일정은요? 이 용두공원에 뭐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어머, 여러분! 하늘에서 불꽃이 막 떨어져요! 저기는 보세요, 저기! 와, 이게 무슨 일이야? 하늘에서 불꽃이 막 떨어지는데요? 아, 뭔가 동화 속의 한 장면 같아요! 어머! 전통 민속 놀이인 낙화놀이가 한창이었는데요. 수많은 불꽃들을 한창 바라보고 있으니 내년에도 이곳에 꼭 오고 싶더라고요. 하늘에서 예쁜 불꽃이 떨어져서 예쁘려. 너무 예뻐. 멋있어요. 아, 내년에는 국악 엑스포 너무 기대가 되는데요. 기대할게요. 미리 또한 엑스포를 응원하고 있을 테니까요.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요. 역시 태평성대가 영동이로구나. 국악의 성지 K국악의 메카 충북 영동군에서 2025년에 국악의 향기 세계를 물들이다라는 주제로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를 개최합니다. K컬처에 대한 세계적 관심을 국악으로 집중하고 그 한류의 중심에 충북 영동군이 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에 꼭 방문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리 민족의 얼이 담긴 국악을 전 세계에 선보일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를 응원합니다.
네, 어우 정말 잘 봤습니다. 미리 씨가 즐기고 체험하는 모습을 보니까 네.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가 더 기대가 되더라고요. 네,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는요, 단순히 국악을 즐기고 보는 것이 아니라 관람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인데요.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를 통해서요, 우리의 소중한 국악이 더욱 더 사랑받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우리 국악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그 천고가 이미리 씨의 여섯 시내 고향 고정 소원을 들어줄지 한번 기대해 보자고요. 네. 자, 이미리 씨가 다녀온 그 영동 난개 국악 축제 개막 무대를 장식한 영동 군립 난개 국악단의 공연도 무척 인상적이었는데요. 아, 이분들이 오늘 여섯 시내 고향을 위해서 특별한 공연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함께 감상해 보실까요? 가을밤에 아주 멋진 연주였습니다. 충북 영동의 자랑이자 또 문화예술 사절이죠. 영동 군립 난개 국악단의 멋진 연주 들으셨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충북 영동의 자랑 한 가지를 더 만나볼 텐데요. 청주 충국의 양소라 리포터가 준비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영동 밖에 나 몰라. 네, 포도가 익어가는 계절 이렇게 영동에 오신 것을 다시 한번 환영합니다. 네. 지금 영동은요, 이 가을 제철을 맞아서 아주 맛이 제대로 든 포도가 있는데요. 마치 저처럼 상큼하고 또 이렇게 싱그러워서 이렇게 가만히 보고 있기면 절로 미소가 지어진다고나 할까요? 네, 이 포도를 저는 신나는 춤으로 만지고 왔습니다. 과연 어떤 포도인지 지금 만나보시죠. 춤으로요? 와우. 아, 이 샤인이에요? 이렇게 보니 매우 머쓱하네요. 아, 머쓱하다. 머쓱해. 샤인 머쓱해? 아, 이게 머쓱해서 머쓱해이에요? 달콤함에 춤추게 되는 샤인 머쓱해입니다. 네, 신나게 리듬을 타며 찾은 곳은 포도의 고장 영동입니다. 오늘은 기분이 좋아. 영동 포도 먹을 거니까. 달콤한 냄새가 난다. 유난히 신났네요. 이 마을 동구밭까지 달콤한 향기를 풍기는 포도밭인데요. 아침부터 일손이 바쁘시더라고요. 여기 계신다. 저기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 와. 아니 저기 여기 영동의 자랑 포도가 있다고 해가지고 네. 그런데 아니 뭐 신비주의 컨셉인가 이렇게 다 가려져 있을까요? 여기 당도가 오르고 이러면 곤충들. 새들이 너무 맛있는 과일이라서 와서 훔쳐 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잘 보호를 받았으니까 얼마나 예쁘게 컸는지 얼굴 한번 이렇게 살짝 볼까요? 그러면.
지금 만나러 갑니다. 이렇게 선내게요? 꽃목숨은 초록의 자태. 보기만 해도 영롱한데요. 알알이 꽉 차 탱글함이 살아있는 영동 샤인머스켓입니다. 정말 먹음직스럽죠? 진짜 예쁘네요. 저렇게 잘 자랐네요. 맛있어 보이네요. 근데 저기 요즘에 그 샤인머스켓이 예전만 못하다고 맛이. 그건 진짜 농부들이 급한 마음에 얘를 조기 출하를 하시는 바람에 그렇게 오명을 쓰게 된 겁니다. 우리 영동포도는요 깐깐하게 출하를 하기 때문에 121일 꼭 지난 걸 출하하기 때문에 믿고 드셔도 됩니다. 이 화학비료 대신 직접 발효한 퇴비를 쓰기 때문에 건강과 맛에 자신 있다는데요. 이 탱글탱글함을 다시 한번 눈으로 확인한 다음 줄기 끝을 잘라 출하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이 무슨 소리 들리지 않으세요? 삐! 삐! 어, 지금 이 소리요. 아, 저기 수학 학기요? 저기 바쁜데 선생님 안 하시고 뭐 이렇게 자꾸 다니실까요? 아, 수학을 하더라도 그 전에 샘플링으로 당도가 정확하게 16브릭스 이상이 나오는지 확인하고 있는 중입니다. 아, 진짜 16브릭스 이상 나오네요? 네. 아니 근데 저기 영동포도가 왜 맛있어요? 라고 물어보면 물 좋고 산 좋고 공기 좋고 일교차가 크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시겠죠? 아. 네, 그렇죠. 예. 너무 정답이었나요? 예. 네. 저희 집은 네. 이제 아버지 때부터 4, 50년간 이제 계속 포도 농사를 해오셔서, 예, 그걸 제가 지금 이어받아서, 네, 예. 이렇게 초청까지 예. 받게 되었습니다. 아, 상을? 네. 아, 이거를 그럼 항상 이렇게 갖고 다니시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무래도 오늘을 위해서. 잘할 거리다 보니까는. 가문의 예. 영광. 자랑하셔야죠. 아, 그럼요. 그러면 저기 상 받은 포도 맛은 어떨까요, 진짜? 아, 뭐. 네, 맛보시겠습니까? 너무 좋은 생각이세요. 네. 네. 좋은 생각. 어디까지나 정확한 맛을 전해드리기 위한 시식이라는 점 다들 아시죠? 예. 맛있어요? 아우, 아니 턱 터지는 순간 달콤한 빵, 짜릿한 빵, 청량함이 빵. 아, 정말 싹 기분이 너무 좋아요. 네. 아, 기분도 빵빵, 침이 절로 나오는 맛입니다. 영동 포도. 하나, 둘, 셋, 넷. 우리 어머님들도 춤추게 하는 이 샤인머스켓 당장 소비자분들이 맛봐야 됩니다. 제가 완판시키겠습니다. 아니. 아직 단계가 남았습니다. 아직 뭐가 더 남았어요? 네. 어? 영동 포도라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곳이 있는데요. 이게 포도예요? 우와, 아, 그냥 출하가 안 돼요? 네, 이 포도가 한 자리에 모이는 유통센터입니다. 출하 직전 이곳에서 마지막 관문을 통과해야 소비자를 만날 수 있는데요. 찰칵찰칵 포도를 촬영하더라고요. 아니 무슨 샤인머스켓이 홈센터 런웨이처럼 딴딴딴 나오면 카메라가 착착착 사진을 찍네요. 예, 요즘 AI 시대 아닙니까? 저희도 AI 카메라를 도입을 해서 모양, 크기, 밤도 등을 측정을 해서 최종 소비자에게 정말 좋은 품질의 물건이 공급되도록 저희 유통센터에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야,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네요. 대단하시죠? 이 최첨단 AI 기술이 더해진 최상급 영동포도. 기술과 장인 정신이 만든 달콤함의 결정체입니다. 그냥 맛있는 게 아니었네요. 아니요. 우리 영동포도는 이렇게 맛있는 포도다. 진짜 진짜 맛있다. 인증 꽝 받아가지고 나오니까 자부심 있으시겠어요? 우리가 애주정이 키워서 이렇게 나와 이게 선별대 나오는 걸 보니까 학교 다닐 때 100점 받은 그런 기분입니다. 100점 많이 맞으셨어요? 아, 그럼요. 오, 우등생이시군요. 네. 참 잘했어요. 빵빵빵. 감사합니다. 미국은 물론 중국, 일본, 필리핀 등 지난해 해외 수출량만 약 150톤. 세계로 가는 영동 포도입니다. 포도 수확철 지나칠 수 없는 맛도 있는데요. 샤인머스켓을 영상 5도에서 저온 숙성해 만든 와인입니다. 샤인머스켓으로 와인을 만들어요? 네, 와인 대중화를 꿈꾸며 영동 농가에서 야심차게 선보이는 맛. 샤인머스켓 스파클링 와인입니다. 이 톡톡톡 탄산 터지는 소리 들리시나요? 소리가? 보기만 해도 청량감이 전해지지 않나요? 영동 샤인머스켓 와인 한 잔 하실래요? 드쇼 마쇼? 손님 여러분, 우리 내 고향 비행기 영동 포도나라로 출발합니다. Ladies and gentlemen, 영동 포도 와인 전상입니다. 아, 스파클링 와인은 기쁜 마음으로 친지들과 같이 먹는 게 제일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한번 기쁜 마음으로 한번 살짝 마셔보겠습니다. 네. 어떤 맛일지 정말 궁금했는데요.
아니 왜 와인을 마실 때 보통 이렇게 근사한 분위기에서 행복한 일 있을 때 꼭 마시잖아요. 근데 지금 마시기만 했는데도 벌써 막 좋은 일이 생길 것 같은 그런 향긋함, 달큰함이 쫙 퍼져요. 아이고 대박입니다. 과일 향이 진짜 좋네요. 상큼한 샤인머스켓 그리고 와인 한 잔의 여유. 이래서 영동포도 영동포도 하나 봅니다. 행복하네요. 특별할 때만 즐기는 게 아니라 그렇죠. 항상 와인을 좀 편안하게 네. 즐길 수 있다. 네네. 이건 그렇죠. 거죠. 네. 뭐 지금까지는 이제 농가들이 그 좀 가격이나 이런 것 때문에 많이 좀 힘들어하는데 저희들이 그래도 또 열심히 농사진 거 많지 저희들도 열심히 팔아서 또 농가 소득도 증대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영동포도야 방도 좀 부탁해. 부탁한다. 너무 멋있어. 네, 뭐 괜히 영동포도 영동포도 하는 게 아니었네요. 그 화면 속에 싱그러움이 전해진 듯했고요. 저는 그 포도뿐만 아니라 아까 강조하신 그 스파클링 와인, 드숑 마숑. 드숑 마숑. 마셔보고 싶더라고요. 확실히 와인과 네. 포도에 좀 이렇게 볼 줄 아시네요. 정말 우리 충북 포도의 전체 생산량의 70% 이상을 우리 영동포도가 담당하고 있는데요. 그만큼 농민분들이 정말 정성껏 열심히 농사짓는 건 당연하고요. 그리고 보신 것처럼 AI 선별 기는 당연하고요. 또 깐깐한 선별 과정을 통해서 우수한 품질을 자랑합니다. 그래서 미국, 베트남, 싱가포르 등 전 세계로 뻗어나가고 있는데요. 앞으로 우리 영동 포도가 세계 으뜸 포도가 되는 그날까지 많이 사랑해 주세요. 네, 잘 봤습니다. 자, 오늘 6시내 고향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특집으로 보내드리고 계십니다. 6시 29분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영동을 대표하는 그 전통시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김종현 아나운서, 국악 트로트 가수 조주현 씨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자, 전통시장 홍보 프로젝트 마이크를 잡아라. 얼쑤. 자, 저희가 영동 전통시장에 다녀왔는데요. 이 상설시장인데 마침 또 저희가 간 날이 마치 짝이라도 한 듯이 5일장까지 같이 열리는 날이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신명나는 현장으로 지금 바로 가시죠. 가트형제 얼씨구! 와! 우와! 오마이갓! 우와! 우와! 퓨전 장구동아리래요. 보통 음이 아니시네요. 아니 이게 무슨 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요. 이게 영동의 국악의 도시 전통시장의 흥입니다. 야 영동. 우리 국악계 장구 이렇게 치면 어떤 게 제일 좋아요? 예. 건강도 좋아지고. 얼씨구. 살도 빠지고. 살도 빠지고. 네. 여기요 배요 배. 네. 그럼 뱃살 빠지는 장구 한번 보여주세요. 어허. 하나. 그럼 영동 전통시장 속으로 가 볼까요? 6.25 전쟁 피란민 거리에서 시작된 영동 전통시장. 5일장이 열리면 200여 곳의 점포가 펼쳐집니다. 살아있네! 살아있어! 덩땅! 5일장이 살아있네! 덩덩땅! 마이크 필요하신 분! 마이크! 허요! 아니 이게 뭔 소리야? 이게 뭔데요? 옹해야 어제시고 옹해야 잘 찢는다 옹해야 사장님이 원래 그거예요? 맞을걸요? 그래요? 아니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여기서? 떡매보다도 예. 더욱더 쫀득쫀득하고 맛있는 떡을 만드는 것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우와! 웬 상자가 잔뜩 쌓여있는데요? 뭐예요 사장님? 아, 이 영동 해포도로 만든 포도즙입니다. 떡에 들어가는 재료예요? 쫀득쫀득한 포도 주먹떡을. 포도 주먹떡이요? 찢어라 부어라 찢어라 부어라 찢어라 부어라 찢어라 부어라. 이 포도즙을 찹쌀과 섞어주는 거래요. 오, 뭐야, 보글보글 끓어요. 우와, 우와. 자, 이제 뚜껑을 닫겠습니다. 예, 네, 이렇게 찌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여기다가 하지 않아요? 고압으로 쪄면은 일반 시루에 쪈 것보다도 굉장히 쫀득쫀득하고 떡이 맛있습니다. 아, 압력으로 쪄서. 우와! 또 주먹떡을 한 번. 우와! 진짜 드셨거든요. 네. 우와. 쫀득함이 눈에 보여요. 오 마이 갓. 지금 손가락 몇 개?
두 개! 두 개! 와, 너무 신기하다. 개발하는데 10년 이상 걸렸습니다. 10년이요? 네네. 영동 유치원 나 대단한 열정이시네요. 아닙니다. 영동 초등학교? 아닙니다. 영동 중학교? 아닙니다. 고향이 문경입니다. 어? 제2의 인생을 살기 위해서 영동에 왔다가 네. 맛있는 영동 특산품 포도 맛을 보고 포도에 반해서 영동의 대표 떡을 만들기로 결심. 전국의 포도 주먹떡을 알리기 위해 노력하신대요. 야, 진짜 쫄깃하더라고요. 포도 맛이 진짜 살아있어요. 살아있네. 얼쑤 잘한다. 드그마게 하는 찰기예요. 이거는 예. 이거는 좀 차가운데요, 사장님? 냉동 보관을 해도 1년 동안 다시 꺼내놓으면 몰랑몰랑하게 처음 만든 떡과 똑같습니다. 1년이 지나도. 이게 정말 말랑말랑해요. 가사는 뭐예요? 사장님, 근데 여기 이거 약간 붉은색? 요 떡은 뭐예요? 이건 영동의 포도 다음에 많은 과일이 감입니다. 그래서 감 주먹떡입니다. 떡 사시오, 떡을 사시오요. 영동포도 주먹떡. 작곡을 하셨어요. 감 주먹떡을 사세요. 마이크를 잡아라! 아이씨고. 대박이다. 예, 예. 우와. 이거 저 오 마이 갓! 이거 저 불과잖아요. 이게 바로 자연산 능이. 야! 영동은 산도 좋고 물도 좋고 자연산 버섯이 자라기에 좋은 환경이에요. 그리고 뒤에 또 있어. 뒤에 또 야! 자연산 송이에요. 아, 오늘 채취해 온 거예요. 오늘 하루에 이만큼 다 가져오신 거예요? 네네. 오, 올해 송이 귀하다 그러잖아요. 이렇게 커요. 버섯을 많이 드셔서 피부가 매끈매끈한 거 보세요. 칭찬도 해드렸는데 먹어도 됩니다. 오! 그럼 두 개 먹어도 되나요? 아니요. 하나만. 아유, 너무 욕심내지 마요. 그러니까요. 진짜 오늘 아침에 한번 드셔보세요. 야, 일단 이거. 먹는 순간 영동의 힘과 좋은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사장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 말소. 사랑, 사랑 내 사랑이야. 이리 오너라 먹고 놀자. 먹고 놀자. 아이고, 아이고. 어디 갔어? 미안해서 너무 뚱뚱해서. 생갈비. 직접 우린 떠서. 정말 기술이 좋으세요. 야, 절대 끊어지지 않아요. 그러면 저희 이 고기로 생갈비 구이를 하는 거예요? 지금 중요한 재료가 아직 안 도착했잖아요. 아직 안 왔어요? 네, 지금 오셨네. 오신다. 중요한 재료는요. 뭐 많이 땄네 오늘도. 바로. 아니, 이거 다 버섯이잖아요. 요거는 이제 그 누르궁뎅이 버섯이에요. 요것이 이제 가지 버섯. 그러네. 가지처럼 색깔이 보라색이네요. 쌀이 버섯. 쌀이 버섯. 밤버섯이라 하기도 하고 피버섯이라 하기도 하고. 참나무에서 나는 이제 가다바리 버섯이라고 하는데 6시에 이제 산에 올라가서 예. 지금 이제 방금 내려온 거야, 지금. 와, 6시 대버섯이네, 이거. 그러네. 그러네요. 고생 많이 하셨어. 진짜 아내분 사랑하시나 봐요. 저희 남편이 아니고 이웃에 사는 오빠예요. 오빠인데 매번 따오면 우리 집 와서 같이 나눠 먹고. 남편분은 어디 가셨어요? 남편분도 버섯은 따는데 쑥스러워서 절대 못 들어. 카메라 울렁증이 있으시구나. 여보, 이 좋은 날 그 성격 좀 고쳐라. 방 한 푼 수도 아니고. 아유. 자연의 맛을 살리기 위해 버섯도 푸짐하게 준비하고 영동에서 난 채소도 듬뿍 넣으신데요. 바로 떠주시는 거. 와, 이 푸짐한 거 봐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 참 좋겠네. 아니, 오빠부터 따온 사람 고생했으니까. 이 국물보다 건더기가 너무 많아가지고. 영동군 인심. 돈 주고 산 거 아니니까 푸짐하게 자연에서 얻었으니까 많이. 잔잔히 또 잘생긴 얼굴 딜라. 고기 맛에 버섯 향긋한 거 같이 들어가고
국물 진짜 깊어요. 와, 속이 너무 편안해지는데요? 영동은 물 좋고 산세 좋고 다 좋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많이 오시면 좋지. 아, 안 좋은 건 하나도 없나요? 우리 남편만 좀 안 좋지. 거기는 좀, 아, 거기는 어디서 좀 보내서 교육을 좀 바꿔야지. 어. 등장도 안 하시는데 계속. 가평제 여기 여기. 어디 계세요? 어디 계세요? 문으로 들어오시면 되세요. 이쪽 안으로 오시면 되세요. 우와. 마치 보물 창고 같은데요. 양조장. 급하게 부탁드릴 게 있어요. 아, 저희한테 부탁이요? 네네. 통 안에 있는 거를 여기 통에 넣어가지고 시장으로 배달을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 뭐가 들어있길래 저희가 이걸. 우와! 바로 우와! 와인입니다. 오 마이 갓! 이건 근데 와인을 이런 통에 담아요? 캠벨 와인입니다. 원래 저렇게 담아야죠. 영동을 위하여. 정말 부드럽다고요. 아이, 제가 부탁드린 일하시는 이유 계속 과음을 하시면 어떡하세요? 아, 맞다. 아, 그쵸? 빨리 영동 네. 전통시장 가가지고 하양 호랑이한테 전해주세요. 호랑아, 호랑아 어딨냐? 호랑아, 호랑아 어딨어? 오 마이 갓! 아니, 난 진짜 사람 별명인 줄 알았는데 진짜 하얀 호랑이에요. 깜짝이야! 하얀 호랑이 찾으러 오시죠? 예! 하얀 호랑이 여기 있잖아. 어하! 소개할 메뉴는요. 삼겹살이다. 그러네. 와인 삼겹살. 영동에 아, 그래서 와이너리가 한 100개 업체가 있어요. 그래서 아 이거를 어떻게 접목을 시킬까 이렇게 해갖고서 일단 잡냄새도 없어주고 연육작업 부드럽게도 해주고 여러 가지 와인 향도 나고. 비법 와인 소스까지. 오 기대되는데요. 야! 와인 삼겹살 나왔습니다. 야! 잠깐만. 지금 와인에 뭐 숙성을 해서 고기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색깔도 검은티티해지고 여기다 담갔다가 부셔도 와인 향도 나고 삼겹살 맛도 나고. 아, 찍먹이네. 와인 소스를 곁들여서 그런지 아, 더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예. 적셔서 굽는군요. 네. 뱁새가 황새 쫓아다가다 가랑이가 찢어져요. 바닥에 한번 찢어 보겠습니다. 어이구. 야, 야. 내 자리가 너무 위험한데. 주한 호랑이 못 참겠습니다. 어떻게 갈까? 아, 저걸 한 줄을요? 어머 어머. 잠깐만요. 삼겹 마리로 드신다고요? 예. 영동의 호랑이다. 와. 아주 촉촉했습니다. 대박. 오 마이. 아. 진짜 맛있다. 냄새 같은 거 잡내 하나도 없죠. 야. 돼지를 먹었을 때 조금만 느끼하거나 기름질 수 있거나 냄새난 부분들이 싹 사라지고 쭈삼, 오삼도 있지만 와삼! 와삼! 내년에 세계 국악 엑스포도 있고 네. 또 오셔서 또 와인 삼겹살 드시면 힘나고 영동으로 오세요! 오세요! 진짜예요? 돈을 내셔야지. 예, 맞아요. 땅 팔아서 장사하는 거라. 예. 영동 전통시장과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 많이 사랑해 주세요. 얼쑤! 네, 영동 전통시장 정말 영동의 맛에 한번 놀라고 영동 상인 여러분들에 다시 한번 놀랐는데요. 영동 상인 여러분께서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를 정말 열심히 홍보해 주셨잖아요. 그 열정이 느껴지더라고요. 아, 열정 느껴지셨죠? 네. 지금 저희 옷이 그 상인분들의 다채로운 열정으로 색깔이 물든 거거든요. 여러분도 영동 네. 전통시장 오시면 흰옷 입고 오세요. 그러면 이렇게 열정으로 물들일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영동을 느끼는 또 다른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상품 중에 포도 주먹떡은 전국 배송이 가능하니까요. 6시 내 고향 누리집을 통해서 꼭 경험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영동 전통시장으로 오세요. 얼쑤. 네, 가태형제 잘 봤습니다. 자, 이번에는 또 이 넘치는 흥을 조금 진정시킬 겸 영동을 좀 찬찬히 둘러보겠습니다. 배우 최석호 씨와 함께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어서 오십시오. 배우 네. 최석호입니다. 영동에서 어떤 여행을 하신 거예요? 네, 저는 이번에 영동군에서 몸과 마음이 편안해지는 힐링 여행을 하고 왔습니다. 과일 고장답게 거리 곳곳에서 열매가 주렁주렁 매달린 가로수도 봤는데요. 어떤 가로수냐고요? 지금 함께 만나보시죠.
야, 계절답게 낙엽이 떨어져 있네. 오늘은 가을의 정취가 물씬 풍기는요 충북 영동에서 시작하겠습니다. 영동의 가을은 어떤지 저와 함께 떠나보시죠. 저만 따라오세요. 걱정을 훨훨 날리고 마음껏 힐링할 수 있는 여행을 소개하겠습니다. 금강 상류의 작은 물줄기 초강천을 따라 걸으면 곧 영동의 명소 월류봉입니다. 이야, 진짜 멋지네요. 달도 머물다 간다는 월류봉입니다. 영동의 월류봉인데 이 산세가 병풍이 쫙 펼쳐져 있고 이게 한 폭의 진짜 동양화 같아요.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다음에 사포가. 나올 이곳도 가슴 쓰고 탁 이리 오느라 에란이 어디 있느냐. 저요? 이분은 뭐 하는가. 정말 풍류를 즐길 줄 아는 사람이라면 정말 절로 나왔겠다. 마음에 쏙 드실 텐데요. 야. 바로 레인보우 힐링 관광지입니다. 아유, 감탄할 만하네요. 와, 어마어마하게 넓네요. 뭔가 마음을 힐링할 수 있는 영동의 레인보우 힐링 센터입니다. 장소가 엄청나게 넓어서 야, 여기는 축제 같은 게 참 잘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야, 오늘 또 어떤 힐링이 기다리고 있을지 설레는데요. 와, 안녕하세요. 와, 선생님 근데 여기는 무료인가요? 아니에요. 주말에는 만원인데 영동 구민은 30% 할인해서 7,000원. 제가 늘 섬을 다니는데요. 배 타고 갈 때도 주민들이 싸거든요. 당연하죠. 저희는 다 내고. 네. 한 가지. 뭐가 있어요? 팁이 있어요. 뭐예요? 여기 보이는 디지털 관광 주민증을 발급을 받으면 네. 영동 구민과 똑같은 가격으로 7,000원에 입장을 할 수 있습니다. 어머나. 아, 왜지? 그동안 섬 여행하면서 지역민 할인이 참 부러웠거든요. 오늘은 저도 영동 관광 주민입니다. 선생님, 이거 저 이런 사람이에요. 얼굴은 도시지만 저 이런 사람이에요. 할인 꼭 부탁드립니다. 할인 완료! 이제 즐길 일만 남았습니다. 입장하면 제일 먼저 힐링숲 정원이 반겨주고요. 아, 좋다. 아니, 여기는 찜질방처럼 되어 있어요. 아, 이게 벽돌이 아니고요. 이게 히말라야 소금으로 만든 거래. 이게 지금 바닥이 일라이트라고 영동에서 나오는 희귀 광물이에요. 바로 신비의 광물로 불리는 일라이트인데요. 영동에 대량으로 매장되어 있대요. 이야, 따끈따끈하니 참오겠다 진짜.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와, 아 좋다. 뿐만 아니라 향긋한 편백방부터 깨끗한 공기를 선물하는 참숯방 그리고 촉촉한 구름방까지 어느 곳에서나 쉬어갈 수 있는데요. 오, 야, 조경을 이렇게 다 하게 해놨구나. 그 중에서도 가장 인기 만점인 곳은 힐링 부스팟입니다. 아주 네. 좋아요. 따뜻하고 피로가 확 풀린 것 같아요. 저희가 지금까지 뭐 타 지역에서 이런 힐링 센터를 못 본 것 같거든요. 그래 이게 있다 그래서 한번 왔는데 좋네요. 오. 저도 매주 걸어 다니느라 지친 채 두 발에 휴식을 선물했는데요. 발의 피로가 풀리니까 몸도 사르르 녹는 기분이더라고요. 아이들은 즐겁게 뛰어놀고 어른들은 푹 쉬다 갈 수 있어 가족 모두가 힐링하는 공간입니다. 그리고 주말에는 이렇게 체험 프로그램도 진행되는데요. 그중에서도 저는 걱정 인형을 만들어봤습니다. 이 처음 만들어봤는데요. 강사님의 설명을 따라 차근차근 해봅니다. 자, 이게 실을 가지고 하고 있잖아요. 요거 활동 안에는 다른 생각이 전혀 안 나요. 그래서 이게 걱정 인형 만들기. 오. 잠깐 집중했는데도 복잡한 머리가 말끔히 비워지더라고요.
이 걱정 인형이 은근히 효자입니다. 아니 효자 인형 만들어 보니까 어때요? 제가 신은 모분데 그 앞으로 이게 걱정될 만한 거 없애려고. 더 새로운 경험이었어요. 아 그래요? 네, 처음 해봐요. 뭐, 나중에 애기 생기면 뭐 좀 애기처럼 생겨가지고 주고 싶어요. 아 네. 걱정 아니야. 레인보우 힐링 공간 관광지의 또 다른 즐길거리 바로 명품 와인 터널입니다. 숙성된 와인처럼 풍부한 체험과 볼거리로 와인에 대해 깊이 알 수 있는 곳인데요. 여기 있는 게 모두 영동에서 생산된 와인이래요. 이렇게 다양해요? 네. 와. 영동에 와이너리가 이렇게 많은 줄 몰랐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 지금 있는 와인 다 우리나라 영동 생산이에요? 아, 네, 맞습니다. 그럼 종류가 이렇게 많습니까? 100종도 좀 넘을 겁니다. 아, 그냥 지나칠 수 없죠. 아, 시음도 할 수 있군요. 그렇습니다. 달콤합니다. 달콤하면서 알코올은 살짝 느낌이 있는데 저는 이게 잘 맞는데요. 오. 야 이거 하나 먹고 아이스크림이요? 이거 어떤 맛일까? 와 진짜 맛있겠다. 마치 눈처럼 사르르 녹는 이 와인 아이스크림은요 알코올이 있는 것과 없는 것 두 종류고요. 저는 영동 관광 주민이니까 500원 할인 받았습니다. 그래서 더 달아요. 첫 입맛은 상콤한데 끝맛이 그 와인 마시고 난 다음 맛 입맛 있잖아요. 그 맛이 나네요. 맛있어. 영동의 달콤함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맘때 더욱 풍요로운 영동의 길거리로 갑니다. 주인공은 바로 감나무 가로수인데요. 가을을 맞아 탐스러운 주황빛 감이 주렁주렁 열렸습니다. 야, 가로수의 감이요? 거리에 이렇게 감나무들이 있어요. 오, 안녕하세요. 아버님, 아니 가로등은 안 보이고 지금 이 감나무들만 보이네요. 아, 여기 감이 영동 특산품이기 때문에 다 조성한 거죠, 군에서. 이거 저처럼 여행 오면 따서 먹어도 되나요? 집 앞에서 관리하는 분들이 관리를 하시고. 아. 소독이나 뭐 이런 거는 군에서 하는데. 군에서 하고. 네. 그러면 이 감나무 하나 두 개의 감나무는 여기 사장님. 그렇죠. 옆에는 또 저쪽 사장님. 네, 그렇죠. 서리가 내린다는 저기 산강이 지나면 19,000 그루의 가로수 감수하기 시작되는데요. 역시 과일의 고장답죠. 와, 아니 카페가 한옥이야. 시골집을 고쳐 만든 공간이랍니다. 예, 안녕하세요. 아니 감나무가 진짜 예쁘네요. 영동은 어디 가나 감나무가 있어요. 오. 마을 곳곳에서도 감나무고 지금 이맘때쯤 되면 이제 다 감을 따서 감 곶감을 만드는 곶감. 이건 곶감을 걸쭉하게 만든 곶감 피레인데요. 아, 이렇게도 쓸 수 있어요? 피레를 넣은 달콤한 곶감 라떼 한 잔. 따뜻한 것도 가능합니다. 과일 청처럼 쓰는군요. 그리고 곶감 안에 과일과 잘 어울리는 크림치즈와 견과류를 듬뿍 재운 치즈 곶감 단지. 야, 이거 맛있겠다. 여기에 영동 샤인머스켓까지 올라가면 영동 곶감 간식 한상입니다. 아빠가 저기 삼촌면이 고향이세요. 네. 아버님 뭐 하세요, 그러면? 아빠는 이제 곶감 농사를 좀 지으시고. 야, 그럼 감나무 집 딸이 아니라 곶감 딸이네요. 곶감 집 딸. 그렇죠. 집에 이제 곶감이 많잖아요. 네. 이렇게 곶감을 좀 맛있게 먹었으면 좋겠어 가지고. 영동 곶감에 영동 샤인머스켓이 딱 올라가면 맛있는 거랑. 맛있는 걸 같이 또 먹으면 두 배, 아니 열 배로 맛있죠? 곶감이 녹아요? 잘 어울리는가요? 곶감이 잘 녹는데요? 이게 바로 힐링 아니겠습니까? 아, 오, 너무 행복해. 좋다. 이 달콤한 행복에 온기를 데우러 가볼까요? 어우 춥다. 어디야? 아 이렇게 추울 땐 좀 따끈따끈한 거 먹어야 되는데 대물림 음식 없어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대물림 없어요 여기? 네, 예. 몇 대째 하고 계신 거예요?
저희 어머님이 하시는 걸 제가 이제 받아보겠어요. 아침 저녁으로 쌀쌀한 찬바람이 불면 어중만한 음식이 없죠. 면과 수제비를 넣고 푹 끓여 시원 칼칼한 충청도의 맛입니다. 그리고 민물 고기의 내장을 제거하고 튀긴 별미, 보리 뱅뱅이까지. 감사합니다. 우와, 양푼이 나오네요. 오, 뜨끈뜨끈하겠다. 잘 먹겠습니다. 와인 터널에서 와인 한병 네. 들고 가셨어야 되는데. 국물 먼저 한 숟갈 먹어봅니다. 오. 오, 아, 진짜 맛있다. 이게 영동의 맛이야, 충청도의 맛. 와, 뜨끈뜨끈한 그 매운탕. 거기다가 수제비도 있고 면이 있어요. 여기 어죽에다가 배불뚝이 뱅뱅이. 영동은 어죽에 배불뚝이. 오봉 구석구석 따뜻해지는 맛입니다. 안에 내장을 빼가지고 힘의 식감 더 좋아요. 이게 새콤달콤해, 새콤달콤. 양념이 새콤달콤하면서 고소해, 끝맛이. 맛있다. 근데 혼자 이거 한 번 다 먹겠는데요, 이거? 뱃속도 마음도 든든히 채운 영동에서의 하루였는데요. 이제 여행을 마무리할 시간입니다. 영동의 깊어가는 가을의 정취를 물씬 느끼셨나요? 저는 처음 와본 영동이지만 저에겐 달콤한 힐링 여행이었습니다. 아름다운 자연과 맛까지 한껏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여러분도 달콤한 힐링하고 싶으시다면 영동으로 오십시오. 마음껏 행복할 수 있는 이곳은 충북 영동입니다. 네, 오늘 영동군에 진입하면서 그 시내 가로수를 보니까 감이 주렁주렁 네. 열려 있어서요. 이거 뭔가 했더니 영동군의 가로수가 감나무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고요. 아, 정말 그 꽃감 디저트 맛있어 보이더라고요. 아, 그렇죠. 무엇보다도 고즈넉한 한옥에서 먹으니까 이 곶감 간식이 더 달콤했습니다. 이 곶감 간식이 이제 적당한 단맛에 어른부터 아이까지 누구나 좋아하는 맛이고요. 이제부터 감을 깎아서 곶감을 만든다고 하니까요. 영동 곶감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그리고 저는 저희가 있는 이곳 힐링센터에 그렇게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지 몰랐어요. 아, 그랬어요. 영동의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은 편안함 속에서 힐링을 할 수 있는데요. 제가 직접 체험한 2년 걱정 만들기부터 주말마다 이제 와인 마시기, 와인 명상, 네. 그다음에 먹기 명상, 이 어른부터 아이까지 다양하게 체험할 수 있는 준비 체험들이 다양하군요. 체험들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입장료 할인 받는 거 절대 잊지 마시고요. 그러니까요. 걱정은 훨 던져버리고 힐링 가득 담아가시기 바랍니다. 네, 잘 봤습니다. 자, 오늘 6시내 고향은 2025년 세계 국악 엑스포가 열리는 충청북도 영동에서 1시간 동안 특별 생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국악의 향기가 가득한 충북 영동의 매력이 잘 전달됐길 바랍니다. 네, 충북 영동을 넘어서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한마음 한뜻으로 준비하는 2025 영동 세계 국악 엑스포가 내년 9월 12일 그 화려한 막을 엽니다. 전 세계인이 함께 즐길 수 있는 국악축제가 내일 저희 6시내 고향도 함께 응원하겠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무대는요. 국악인 남상일 씨와 또 영동 군립 남계국악단의 합동 공연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6시 서울광장에서 특별 생방송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출연하신 분들께는 4인당 화장품에서 화장품 세트를, 산림조합에서 푸른장터 임산물 상품권을 드립니다. 어절시구나 들어간다 절시구나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각설이가 6시내 고향 영동에 또 왔네. 있잖아 한자나 들고 나보니 이수중근 백로주에
백구 펄펄이 날아든다. 삼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삼월이라 삼진날에 제비 한 쌍이 날아든다. 헐시구시구 들어간다. 철시구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갓서리라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사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사월이라 초파일날 관등놀이가 좋으시고 오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오월이라 단오날에 전혀 총각이 좋으시고 다 시구 시구 들어간다. 철 시구 시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갓설이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유국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유월이라 유둔날에 닭쪽 놀이가 좋으시고 칠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칠월이라 칠성날에 겨루징조가 좋으시고 다 신구신구 들어간다. 철신구신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갓설이다 죽지도 않고 또 왔네. 8일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8월이라 한가윗날 송편놀이가 좋으시고 9자나 한자나 들고 나보니 9월이라 9일날에 국화주가 좋으시고 다 신구 신구 들어간다. 철 신구 신구 들어간다. 작년에 왔던 갓서리가 죽지도 않고 또 왔네. 좋다. 아이고 잘한다. 들어왔네. 들어와서 갓서리가 들어왔네. 작년에 왔던 갓서리 죽지도 않고 또 왔네.